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택시기사에게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포에서 25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유기호 씨. 요즘같이 힘든 시기는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택시가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은 아니지만 강화된 방역 지침에 가게들의 영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덩달아 택시 승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군포의 한 택시 기사의 카드 매출 내역입니다. 재작년 월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 12월 밤 9시 영업 제한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싫은 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을 금지나 제한 또는 받은 거나 다름없다. 즉, 윗물에 물꼬를 막은 바람에 아래 동네는 자연히 물이 감소돼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 씨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건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지급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을 군포시에선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포와 의왕, 안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유흥업소와 식당, 숙박업 등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에 한정돼 있습니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일반 업종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 씨가 과천시민이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포 개인택시조합은 지자체마다 다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 시별로 남바만 틀리지 같은 곳에서 같이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벌어도 같이 벌고 못 벌어도 같이 못 벌고 그런 상황의 통합이지, 이 영업구역 통합이라는 게. 근데 과천시는 뭐 준다고 하니까 행정구역 영업구역 다 통합시켜놓고 안양군포 의원 안 준다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취재 과정에서 군포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업종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제한을 두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개인택시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유 있는 선별지급이라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업종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